어 마치 내가 만든 거 같이 보이는 거야. 아 그렇게 못 만든 영화가 아닌데. 어 내가 만든 거지. 최신 영화 최다 보유 오션. 네 우리가 최근에 코미디 영화를 좀 놓고 탑3를 서로 한번 뽑아봤어요. 아 그래서 네. 장항준 네. 감독이 생각하는 최근에 코미디 영화 중에서 3위부터 한번 가볼까? 3위는 정직한 후보. 장유정 네, 감독. 정직한 후보. 정직한 후보는 그 라미란 씨가 국회의원 이제 출마자로 나오죠.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김무열 씨가 그 보좌관. 이 국회의원이 이제 사실은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야. 사실 선거 후보자로서 치명적인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아, 난 그 영화 보고 놀란 게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웃겼다. 이 라미란의 호흡. 코미디 호흡은 탁월하는 거잖아. 아, 그 놀라웠어요. 그 청룡 영화제 여우주연상 탔잖아. 어, 코미디 영화로? 최초에. 와. 라미란 배우가 굉장히 잘해줬지만 나는 사실 자기하고도 일하는 배우야. 김무열이라는 배우를 김무열. 굉장히 새롭게 봤어. 네. 오, 이 배우가 이런 면이 있었네? 김무열의 장점은 장르적으로 기대려고 하지 않아. 아. 코미디지만 나는 정극한다. 근데 그런 사람 이야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딱 잡아주고 그리고 무열이는 자기 캐릭터대로 하는 거야. 아. 충실하게. 아 김무열 잘하지. 김무열 배우를 하고 일을 해봤잖아. 일해. 김무열 씨는 진짜 한번 일해봐. 정말 너무 좋아. 김무열 씨가 처음에 나랑 이제 영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고치러 들어간 거야. 둘이 딱 앉아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한 씬씩 얘기하는 거야. 아우 저는 감독님 너무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막 너무 시나리오 좋고 막 딱 하나 이 부분 조금 이 씬 조금 이렇게 해서 아 또 김무열 이 사람이구나. 아 자기 분량을 좀 뒤에 넣는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 씬은 이 후반에 진속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결국 찍어도 편집되고 그리고 만약에 편집을 하지 않다면 이거는 분명히 영화적으로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우는 사실 자기만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직업적으로. 그렇지. 물론 그거 감동했지 지금. 와 지금 그러면 정직한 후보를 3위에 뒀는데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얘기해줘. 일단은 여자가 단독에 주연으로 나온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잖아.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가웠고, 그러니까 그 거기서 라미란이라는 그 국회의원 그 인물이 그걸 완전히 끌고 가잖아. 주락펴락 끌고 가는데, 오, 이 호흡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야. 나는 3위를 손재곤 감독의 해치지 않아. 아, 해치지 않아. 그게 아마 웹툰이 원작이지. 나는 이걸 3위로 뽑은 게, 마치 내가 만든 거 같이 보이는 거야. 아 그렇게 못 만든 영화가 아닌데. 내가 만든 거지. 해치지 않아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안재홍이라는 어떤 대형 로펌의 수습 변호사로 있는데 얘는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싶은 거야. 어느 날 대형 로펌의 대표가 어떤 이제 미션을 준다고 망가져가는 동물원에 가서 원장이 돼서 어떻게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하고 처음엔 갈등이 빚어지다가 그 동물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이제 뭐 탈을 뒤집어 쓰고 그 동물원이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 쪽에서는 됐다. 거기 있는 사람하고 뭐 동물들은 신경도 안 써. 이렇게 됐는데 안재홍은 이제 동물들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거기 직원들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변한 거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면에서는 제가 만든 그 어두운 영화인데 어린 르레인하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정서가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더 사람에 대한 묘사들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 나는 나하고 정서가 맞아서 그래서 나는 해치지 않아를 최근 코미디 영화 중에 3위로. 나는 여기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여기 뭐 안재홍이라는 배우가 코미디 영화인데 코미디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야. 쫙 끌고 나가면서 주변 인물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한 영화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힘을 보여줬을 때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다. 안재홍은 진짜 괜찮은 배우인 것 같아. 정확히 이 씬에서 자기가 할 바를 알고 여기서 욕심내면 안 된다. 선을 아는 배우라 그래. 그리고 이게 사람이 성격에서 드러나잖아 그런 게. 뭔가 어느 장소에 가든 장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배우들이 좀 그런 면들이 조금 그렇지. 있잖아 어느 정도. 나 안재홍 씨를 만나서 술도 한번 먹어보고 막 그랬는데 딱 작품 속에 안재홍이 현실에서도 안재홍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얌전하다고 해야 되나? 현실에서? 2위는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롱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나단 레빈 감독이라고. 아, 외화. 어, 이분이 외화. 외화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왜 주말의 명화라 그러지. 아니, 나는 내가 안 본 영화라서. 네. 자기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이 조나단 레빈 감독이 어떤 사람이야? 원바디스라는 영화 있지. 아, 원바디스 좀비. 좀비. 어. 그거 만든 사람이야. 뭐 작품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진 영화들은 별로 없어. 샬리스 테론이 미국 국무장관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누나야. 자기 어렸을 때 베이비시터였어, 이 샬리스 테론이.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얘는 대학생이고 얘는 막 초등학생 약간 이런 이런 관계야.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좋아했던 누나인데 이 누나가 나중에 엄청난 사람이 된 거지. 미국 국무장관이 된 거야. 얘가 연설문 작가로 고용이 돼가지고 둘이 만나.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이렇게 막 소동하고 연애. 아, 그런 얘기야. 이런 걸 다뤘는데 아마 보시면 이게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흥행을 못했는데 그래도 극장암에서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던 작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멜로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멜로의 변주라는 게 로맨틱 코미디, 코믹 멜로 이런 것들이 왜 주 장르로 계속 번성하지 못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렇지. 두 번째로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영화표를 사가지고 섭외하고 싶지 않은 거야. 드라마에서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화가 가진, 9,000원이 가진 뭔가의 특화된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가 하나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연달아서 터지지가 않느니. 그런데 이 영화는 그걸 뛰어넘는다? 아, 돈이 아깝지. 아, 돈이 아깝지. 돈이 아깝지 않죠. 어, 오래간만에 유쾌하고 이 멀쩡한 배우들이 망가지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막 모습들이 확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 구조적으로도 새로운 면이 좀 있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지. 보통은 반대잖아.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반대요. 남자가 먹거나 그 여자가 와서 뭐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정반대거든.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비하면 아주 뭐 보잘것없는 위치야. 실제로 이렇게 보잘것없진 않지만 그리고 고용도 불안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둘이 이제 사랑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9,000원을 새로 내가 소비를 해야 되면 12,000원이야 지금. 아, 지금 12,000원이에요? 그래요. 이걸 소비해달라면 이거 자체가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되거든. 근데 로코는 뒤가 뻔하잖아 결국에는. 그런 면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롱샷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럼 자기가 이 롱샷을 가지고 만약에 리메이크로 자기가 연출을 한다 그러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 재밌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그래?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못 만들었다고 생각한 걸 원작으로 쓰면 내가 편한데. 아, 저는 네. 2위를 뽑은 게 탐정, 더 비기닝. 아, 스토리는 이래요. 권상우 씨가 전직 뭐 그런 출신인데 항상 있듯이 현재는 뭐 백수같이 집에서 뭐 이렇게 그냥 애기 보고 있고 이제 탐정 일을 하면서 그 둘이 그 사건을 놓고 티격태격 벌어지는 케미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합동 작전으로 그 중요한 사건을 해결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었어. 많이 웃었다는 거는 코미디 영화로서의 장점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나 그 성동일 배우는 워낙 또 코미디 쪽에 재밌게 하는데 그 받쳐주는 걸 굉장히 잘하시잖아. 거기다가 또 이 권상우 배우의 또 코믹한 거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했고 이게 흥행도 굉장히 많이 했던 영화야. 자기가 보고 롱샷은 뭐 예를 들어서 19만 명 들었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 흥행 안 한 영화 중에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많잖아요. 이제 많아요. 이 탐정 더 비기닝은 그 당시에 개봉을 해서 260만 명. 아유. 그리고 이 나중에 나온 속편은 더 들었어. 오히려 그만큼 속편이 더 들었다는 건 뭐야? 1편에 대한 재밌었고 만족도가 그렇지, 있었고 그렇지. 기대를 했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이 뭐 버디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투 상반되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목적이 하나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인물의 세팅이 현재의 세팅이 약간 달라서 나오는 거를 그 케미를 물론 다른 영화로 뭐 스릴러로 푼다면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코미디 영화로서 굉장히 유연하게 잘 풀어서 나는 이 탐정을 내 마음속에 2위로 선정을 했고 뭐 약간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탐정은 시내 21에서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전 이거 알지? 한석규 선배가 돈 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랜 어떤 이어져오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거의 600대1의 경쟁을 뚫고 당선된 작품이야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당선이 그만큼 됐다는 거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국내 영화 월중액 중 영화 최다 보유 오션. 자, 그럼 대망의 1위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예상하는데 똑같을 것 같아요. 자, 1위는 북한 직업. 그렇지. 네.
그러면은 극한 직업이 코미디 영화로서의 어떤 뭐 진짜 장점도 많지만 일단 흥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1600만이 넘었어요. 와, 근데 정말 코미디 영화로서 1000만이 넘어간 영화도 없는데 그걸 이뤘고 현재 전체 1000만 넘어간 영화 중에서 2위야 역대. 1위는 뭐 다 알고 있지만 명량이 1700만 얼마고 그 바로 1600 얼마의 스코어를 기록한 흥행적으로도 앞으로 기록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코미디 영화로 극장에서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영화인데 이게 사실은 아이템이 돈지는 충무로 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이게 이병헌 감독이 시나리오를 원작자가 아니야. 돌다 돌다 이병헌 감독한테 제안이 들어가서 이병헌 감독. 아, 이병헌 감독은 나중에 연출만 하고 각색을 한 거고. 이병헌 감독도 엄청난 저기를 했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는 그 전부터 좀 돌고 있었던 시나리오고 사실은 이게 이런 류의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 극한 직업이라는 시나리오 쓴 배세영 작가를 이제 평소부터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배세영 작가랑 뭐 딴 얘기 때문에 만났어. 그래서 작가님 요즘 뭐 쓰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지금 뭐 하나 쓰고 있는데 아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 형사들이 범인 잡기 위해서 통닭집을 차리는 얘기예요. 이러더라고. 어? 웃긴데? 이제 생각이 든 거야. 아 그럼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제작사 대표님도 제가 아는 분이고 그래서 아 그거 재밌겠네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화가 나왔고 오 이렇게까지 크게 할 줄은 몰랐어. 근데 웃기는 건 그 당시에 사실은 감독이 안 정해졌었어. 하 기회를 놓친 거지. 운명이 왔는데 이렇게 가버릴 거지. 어떻게 보면. 아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병헌 감독을 작가 시절에 한 두세 번 만난 적이 있거든. 글이 다르다 해야 되나? 근데 이병헌 감독이 저희가 이제 술을 뭐 같이 먹게 됐는데 그때 드라마 작가 한번 하고 싶대요. 감독님은 사실은 지금 드라마 속에 저는 원래 영화 감독이 꿈입니다. 영화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다음 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지. 잘생겼어 그리고 또. 잘생겼지. 잘생긴 감독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랐어. 와 아니 그 친구 이렇게 나는 15일 만에 1000만을 넘었다는 거에 주목하고 2주 만에 우리 알잖아. 하, 언제 100만 넘나 우리는 막 이러고 있는데 와 이때 이 기분들이 어땠을까? 그런 성공을 바란 적도 없고 내 인생에서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오래 하고 싶지. 그렇게 인생의 트로피를 일찍 받고 싶지 않아. 솔직히 1000만 영화 넘은 감독님들 그리고 막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가치를 이뤄낸 감독님들을 만나보잖아. 만나보면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한 분도 있지만 느껴져. 그 다음에 대한 강박이 진짜 즐기면서 만들 수 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대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극한 직업이 엄청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코미디 영화로서 드물게 굉장히 많은 영화제나 어떤 데서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네. 심지어 황금 촬영 주목하려면 황금 촬영상은 그 촬영 감독들이 감독 주는 거잖아. 거기서 네. 공로상을 받았어. 아, 왜? 공로상은 보통 이제 좀 어르신들한테 주는 아니, 상인데. 왜냐면 이 영화 전에는 코미디가 완전히 한물간 장르여가지고 아 코미디 영화 지금 안 되니까 만들면 안 돼 이럴 때야. 사실은 어찌 보면 코미디 장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했다. 당연히 기획한 기획상도 받았고 대종상 영화제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획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한국 영화사에 획을 큰 획을 그을 만한 일들을 해냈구나. 이 영화는 예산 대비 흥행 수익이 최고치를 기록한 영화. 이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계산돼서 나오는 건데. 봐봐 장윤성 감독 생각해봐. 자기가 앞으로 원래는 네 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흥행은 몰라. 그냥 아마 크게 대박은 안 날 거야. 그런데 딱 한 편만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게 1500만짜리야. 나한테는 돈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영화를 더 하는 거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나는. 그 네 편 중에 단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어. 그래? 지금 딱 지금 물어보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부터 여기 땅에서 나는 가족이 있어. 아니, 나는 없어? 한 편에 95. 1500만! 여러분 보셨죠? 장기성 감독 이런 사람입니다. 에이 근데 이렇게 비유가 잘못된 게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건데 한 번에 할래? 이걸 쭉 나눠서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아까는 그 질문이 좀 이상해. 알겠어. 자 콘텐츠의 바다 오션, 오션.
오늘 이렇게 여러 방송과 본인도 유튜브를 여러 개를 하면서 이제 나하고 의외로 장규성이랑 이런 걸 해볼 줄 몰랐잖아. 진짜 장규성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너무 귀여워. 진짜 이 사람이 뽀로로예요. 이 사람은 웬만한 읍면동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이니까 어딜 이사 가도 그 동네에서 과천이면 과천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정직한 후보, 그 다음에 롱샷, 그 다음에 극한직업, 해치지 않아, 그 다음에 탐정 더 비기닝. 이런 다양한 영화들은 BTV의 월정액 오션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